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의 근대사 삼국지 제99부 남아무기 사건 영국의 복잡한 속내라는 내용을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62년 9월 14일 사스마 번사 나라하라가 휘두른 칼에 결국에는 영국 상인 리처드스는 현장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반인이 사무라이가 반자이 돌격 해오는데 무기도 없이 뭐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현장에서 그냥 칼 맞고 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영국 상인들도 부상을 입은 채 황급히 근처의 미국 공사관으로 도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 아래 보시는 그림이 당시 상황을 표현한 그림인데 물론 당대에 그린 그림은 아니고 그 후대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린 그림이에요. 화풍 자체가 딱 메이지 유신기의 화풍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영국 상인이 걸어서 이제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걸어서 도망갔으면 도망을 못 쳤을 거고 말을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처드스는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사를 했지만 나머지는 이제 가까스로 이제 피신을 한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접한 요코하마의 영국 공사관에는 서양 각국 대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성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히 민간인을 이렇게 살해를 하다니, 이거 완전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당장, 저 사이코들 어떻게 된다? 응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외쳤다라는 거죠. 특히 프랑스 대사가 아주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외쳤는데, 왜 그랬냐? 각국 대사들 생각은 이거예요. 영국이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영국 성깔에 당연히 지금 일본을 손봐주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참에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숟가락 하나씩 올려가지고 함께 행동을 함으로써 나름의 이속을 챙기는 게 어떻겠냐 그런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하여튼 간에 2차 아편 전쟁을 계기로 계속 영국하고 행보를 같이 하는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게 되죠. 이게 나중에 1, 2차 세계대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당시 영국 대사였던 올콕은 휴가를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 대리를 맡은 에드워드 존 닐이 이 문제를 맡게 됩니다. 존 닐은 만약 이번 사태의 주모자가 그냥 일개 사무라이라면은 당장 영국 공사관 차원에서 응징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하필이면 주범인 나라하라의 주군이 현재 일본 전국을 장악한 히사미스라는 점이 좀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생각보다 큰 대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존 닐은 이 문제를 영국 본토에 보고를 한 다음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영국 대사 존 닐로부터 보고를 받은 영국 본토의 외무부 장관 러셀 백작은 고민에 빠졌죠. 왜 이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냐? 나름의 속내가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 영국이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게 분명했어요.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러시아 문제였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좀 시간을 뒤로 돌려가지고요. 1861년 3월입니다. 남아무기 사건이 일어나기 대략 한 1년 반쯤 전이었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러시아 군함 파사드니코가 어디에 내항을 했냐면 쓰시마 섬에 내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나라 부산에서 엎어지면 코다올 거리에 온 거죠. 이때 러시아군은 무단으로 쓰시마 섬에 상륙한 다음에 자기들 멋대로 군사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놀란 쓰시마 번주는 즉각 에도 막부에 이 상황을 보고를 했고, 에도 막부 역시 러시아 대사에게 엄중히 항의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거냐? 빨랑! 저 함대 물려라! 그러나, 러시아 대사는요, 시침이 뚝 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미안하게 됐는데 이번 일은 우리 본국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 본국의 지시하고 상관없이 저 함장이 마음대로 저지른 단독 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뺌을 했다는 거죠. 러시아 대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함장이 대사관 말도 생까고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상급 기관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함장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는 거죠. 아, 이거 속내가 뻔하지 않냐 이거죠. 결국에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끈 다음에 그 사이에 쓰시마 섬에서 기지를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뻔한 수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속이 훤히 보이는 러시아 대사의 수작질. 하지만 서양 세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당시 이제 집정 대신이 안도 노부마서였죠. 안도 노부마서는 항상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안도 노부마서는 일단 러시아 대사의 말을 믿고 시위를 갖고서 좀 기다려보자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서양에 대해서 좀 뭔가 아는 게 많았던 오구리 타다마사, 지난번 견미사 사절단으로 가가지고 금 유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인물이었죠. 굉장히 서양에 대해서는 박식했던 인물이었어요. 오구리 타다마사가 이때 당시에 외국 봉행직에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뭐 외교부 장관쯤 되려나요? 오구리 타다마사는 뭐라고 이제 건의를 하냐면은 이거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저 러시아 놈들 수작이 뻔한데 가만히 있으면 스시마 섬을 러시아한테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된다? 다른 열강들한테 알려가지고 특히 러시아 싫어하는 영국 그런 나라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안도 노부마사는 끝내 오구리 타다마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린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거 결국에는 늑대를 쫓아낸다고 호랑이를 끌어들일 수도 있지 않냐. 자, 그래서 안도 노부마사가 소극적으로 계속 행동을 하니까 여기에 실망한 오구리는 결국 외국 봉행직을 사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861년 7월 자, 이렇게 안도 노부마사는 계속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다양한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에도 마크의 방신과 관계없이 영국의 호프 중장, 하여튼 이 양반 정말 자주 등장하죠. 호프 중장이 동양 함대를 이끌고 스시마 해역에 출몰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호프 중장은 스시마 섬에 무단으로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러시아군에게 즉각 스시마 섬에서 철군을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 정말 최강국이 영국이었잖아요. 더군다나 바다에서는 감히 대적할 나라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무적을 자랑했던 영국 해군 아닙니까? 당연히 러시아 함대 입장에서는 좀 쫄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영국 함대가 압박해오자 러시아군은 결국 은근슬쩍 스시마 섬에서 자신들의 군사기지를 건설해가지고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은근슬쩍 이거를 취소를 하고서 스시마 섬에서 철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스시마섬 점령 기도 사건은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러시아가 일본을 경유해서 태평양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을 경계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번엔 좀 나라가 바뀌게 됐는데 영국이 조선의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거했던 사건, 그것도 결국에는 러시아의 남하를 우려했던 영국의 경각심에 발로였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제2차 아편 전쟁에서 서구 열강과 청제국 사이를 중재를 한 대가로 연해주를 획득했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크게 거슬리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동해 진출이 활발해지게 되었고 지금 여기서 일본 쪽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다면은 러시아 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국의 경계심을 정말 자극할 만한 사건이었죠. 따라서 러시아가 동해 남쪽으로 빠져나올 경우, 뭐 사실상 우리 입장에선 남해죠. 그쪽으로 빠져나올 경우 반드시 경유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스시마 섬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스시마 섬을 탐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스시마 섬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니까 차라리 영국이 먼저 스시마 섬을 선점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가 영국 내에서 솔솔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영국 내각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영국은 일단 2차 아편전쟁을 수행하느라 너무 많은 전쟁 비용을 소모한 상태예요.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난 전쟁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벌어진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대규모 함대와 병력을 지구 반대편까지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과학기술로도 상당히 무리를 해야지 가능한 이야기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력으로도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수준은. 근데 당시 영국이 이 엄청난 대원정을 계획하면서 당연히 돈이 달랑달랑해지죠.
어쨌든 이제 2차 아펜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했고 원하는 목표를 다 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청 제국을 제압한 이후에 여기서 이제 본전을 뽑아내면 되는 건데 그만큼 청 제국은 파이가 큰 나라예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청 제국만큼의 이득을 산출해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 시장이 그래도 나름 메리트는 있다고는 하지만 청 제국처럼 영국이 기를 쓰고 점령해야 되는 곳이냐라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일본과 전쟁을 하는 것이 이게 타산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만 보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지도 않은데 괜히 우리가 일본을 건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일본을 영국 편으로 끌어들여서 러시아와의 완충지대를 삼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해양 세력은 해양 세력끼리 서로 이제 끼리끼리 뭉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무엇보다 일본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이웃해 있던 러시아의 팽창 내역을 상당히 경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영국도 나름 이제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일본을 잘 다독이기만 한다면은 확실한 반러 국가로 키울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영국 내각의 나름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공연이 일본에 선 몇 개를 탐내가지고 일본에게 원한을 사느니 가급적 일본에 대한 군사 행동도 자제를 해서 최대한 일본을 우쭈쭈 해가지고 자신들의 방패막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게 이제 영국 내각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국정 기조 방향을 잡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기조 속에서 남아무기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영국 상인 리처드슨이 일본 사무라이한테 피살을 당하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 또한 속내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가지고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끝내야 되냐? 자, 고민 끝에 영국 내각은 남아무기 사건을 에도 막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수준에서 끝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냥 체면 정도만 세우고 일본은 크게 궁지에 몰아넣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러시아와의 완충지대로 써먹을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 반러 국가로 키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 하에 무려 영국 상인을 대놓고 백주 거리에서 죽여놓고서도 일본은 일단 무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일본은 특유의 봉건제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였죠. 사스마번은 일종의 독립적인 지방 세력으로 볼 여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영국은 에도 막부와의 교섭과는 별개로 사스마번하고도 역시 이 남아무기 사건에 대해서 교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청 제국처럼 중앙 집권화된 국가였다면은 이렇게 투트랙으로 갈 리가 없는데 일본은 지금 가만 보니까 좀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영국도 그 점을 착안해가지고 에도 막부한테는 그냥 배상금을 받아내는 수준에서 끝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켰던 사스마번한테는 조금 더 세게 나가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남아무기 사건에 대해서 사스마번의 국부 히사미스는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왜 천하태평이었냐? 히사미스의 생각에는요, 현재 에도막부의 정권을 잡고 있는 요시노부는 자신 덕에 후견직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자기 편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남아무기 사건은 에도막부가 알아서 커버를 쳐주지 않겠냐. 그래도 뭐 요시노부가 잘 말해가지고 우리 사스마번한테는 해가 오지 않게끔 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요시노부의 속내가 나오는데 히사미스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요시노부는 딱히 사스마번에 대한 커버를 쳐줄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오히려 영국한테도 은근슬쩍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일본은 좀 그런 지방 분권적인 성향이 있고 그러자 사스마번은 같은 일본의 테두리 안에 있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에도 막부의 직접적인 통제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알아서 어떻게 하셔라. 알아서 잡아 드셔라. 그런 이제 뉘앙스를 좀 흘렸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자 영국도 눈치를 채죠. 어허, 이것 봐라. 이것들 이렇게 구조가 돼 있네. 좋았어. 그러면 에도 막부한테는 배상금을 뜯어내고 사스마번은 어떻게 하자. 한번 서구 열강의 쓴맛을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사스마번에서는 더 왕창 뜯어내면 되지 않겠냐
라면서 사스마번에 한정해가지고 대대적인 군사 행동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사스마번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자, 사스마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이 얘기는 약간 좀 훗날로 미루도록 하고요. 어느 쪽 얘기를 먼저 또 다뤄야 되냐면은 사스마번의 라이벌 조슈번이죠. 이때 당시 조슈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과연 조슈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